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을 털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더라고요. 편의점 좀 털어달라고. 마크 정식을 요청하신 분도 많았는데 저는 이제 마크 정식을 안 하고 떡볶이 리조또를 한번 만들려고 해요. 재료는 떡볶이, 소시지, 치즈, 삼각김밥, 전주비빔, 마크 정식을 띄워놓는 신쿡 정식. 떡볶이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밥이 이미 돼 있는 건데 떡은 이제 좀 다른 떡에 비해 요기 떡볶이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물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 저희는 밥도 넣을 거기 때문에, 리조또를 만들 거기 때문에. 오! 떡이 굳었네요. 오! 오! 흰색 옷인데! 오 마이 갓! 1차적으로 전자레인지에 돌릴 거예요. 2분 동안 돌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섞어주시면은 느낄 거예요. 밑에 있던 떡은 부드러운데 위에 있는 떡은 약간 딱딱하거든요. 햄을 좀 넣어줄 건데 이거는 좀 작게 잘라 넣어도 되고 마음대로 잘라 드세요. 햄을 넣고 한번 섞어준 다음에 1번. 네, 그러면은 기다리. 아, 잠깐. 삼각김밥, 삼각김밥. 짠. 아까 만약에 물을 안 넣으셨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밥이 비벼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전자레인지 이제 1분을 또 돌려줄게요. 위에 아름다운 치즈를. 저희는 끝에다가 소세지 꽃을 만들 거니까. 짜자잔. 요렇게 만들어주고 전자레인지에 30초. 아, 뜨거. 짠. 마지막에 남겨놨던 김가루까지. 먹어봅시다. 다 먹었어요. 와우. 이게 하나도 안 맵고 달달하고 떡은 진짜 쫄깃하고, 제가 아쉬웠던 건 치즈를 좀 더 많이 넣었으면, 제가 좀 치즈를 좋아해서 더 많이 넣었으면 좋았을 거란 그런 느낌도 있고. 원래 2인분이긴 한데 저한테는 1인분이에요. 저한테는. 저처럼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1인 한 개씩 해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 하는데 6,000원 돈 들었거든요. 마크 정식을 뛰어넘는 이제 신쿡정식. 죄송합니다. 하여튼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에서 좀 추천, 편의점 음식 중 리뷰해봤으면 하는 것들과 먹어봤으면 하는 것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